세 번째가 주거 복지입니다. 경기도는 젊은 인구가 많고 또 1인 2인 세대가 많은데 또 새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비교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런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집 구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. 그 임대주택 짓는 자리로 그물망 급행철로 만들면 그 주변에 지하철도 주변에 역세권이 개발됩니다. 그 지하철 역세권에 싼 대지에 임대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투자해서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 한 20%는 주택 바우처를 통해서 임대료를 부담해 주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.